하고 있습니다. 어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장유선의 취재 편의점입니다. 네. 어머님 저 카메라 내어 보시고 네,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고양시의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자 어머님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? 화가 나서 왔죠. 네, 화가 난다. 왜 화가 나셨습니까? 네, 사실 너무 비상식적이죠. 지금 현재 해결되지도 않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을 지금 대사로 임명을 해서 해외로 은닉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를 일반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현재 이 상황을 가장 근접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아마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뛰어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. 네. 선거운동 하시다 말고 오신 것 같아요. 네, 저도 오늘 마침 인천 지역에 개소식들이 있어서 개소식들이 왔다가 소식 듣고 달려왔습니다.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분개하는 대목은 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거냐. 왜냐하면 지금 수사받아야 되는 분이고 네. 그리고 심지어 박정훈 대령의 경우에는 참고인인데도 오전 9시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는데 우리 이종섭 장관은 딱 4시간 받고 그냥 출국해버리면 되는 거냐. 글쎄요. 이게 뭐 앞서 많은 분들이 이미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 저희가 지금 이 뭐 해병대원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뭐 고속도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그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을 그것도 출금을 해제를 해서 대사로 임명을 해서 호주로 보낼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.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분명히 이게 윤석열 정부의 큰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재갈한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고요. 네. 특히 2년 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? 대통령이 임명된 날, 그러니까 대통령이 꼽힌 날 아닙니까? 만 2년 만에 지금 벌이는 일 치고는 아주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대통령에 당선된 지 만 2년 만에 벌어지는 일치고는 너무 몰상식하다.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거의 한 2년째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암담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. 자, 시청자분들께서 2만여 명이 넘는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정치도 역사의 일부이고 오늘도 역사의 기록이 되는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. 2년 전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야기했다면 윤석열 정부가 만 2년 지난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실태가 드러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도 4월 10일 선거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벌인 일들에 대한 심판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날도 역시 역사의 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의원님. 저희가 또